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벤트예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지난 3월 3일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 때 이벤트로 팬분들이 이렇게 댓글 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여름꾼님, 소영 선배님, 제이킴님, 그리고 뭐 김우주님, 토마토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지금 2세트 끝이 나고 3세트까지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5년 만에 GS칼텍스 플레이오프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자다라는 마음으로 GS칼텍스 전지적 시청자 시점으로 이렇게 댓글로 보도자료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이벤트 정답자 제가 요런 제목 정말 신선하다라고 하시는 다섯 분께 제가 요거 킥스베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부황자국? 지금 이고은 선수 부황자국 보이니까 나도 지금 아파가지고 아마 그냥 같은 선수들과 같은 마음이 되고 싶어서 난 부황도 맞았어. 너무 억지죠? 야, 그렇다고요.